연매출 10억을 기록한다는 이 음식의 정체는 푸짐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추운 계절 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국물 맛이 일품인 감자탕 되겠습니다. 감자탕 최고죠. 일행과 함께 와도 서로 얼굴 마주볼 틈도 대화 나눌 틈도 없답니다. 조용하죠. 고기 발굴하느라 모두 집중하기 때문이라죠. 고기는 연하고 맛있어요. 여기 이 집이 다른 감자탕집보다 맛있어요. 양도 푸짐하고 살이 일단 부드러워서 좋아요. 고소하고 되게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 저 냄새 나면 못 먹거든요. 네. 냄새 안 나서 그래요. 감자탕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뼈는 무슨 뼈예요? 목뼈예요. 목뼈요? 어, 근데 감자탕에는 원래 등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목뼈도 쓰고 등뼈도 쓰고 다 하라고 하는데 목뼈가 부드럽고 이게 살도 부드러우면서 맛있더라고요. 커다란 솥에 생강, 양파, 고추씨, 잡내 없어질 된장 그리고 주인장 회심의 돼지 목뼈를 넣고 센 불에 푹 끓여줍니다. 총 5시간을 끓이지만 돼지 목뼈는 끓인 지 1시간 지났을 때 건져내야 가장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대요. 육수가 마주 끓는 동안 주인장이 해야 할 일은 또 있습니다. 160g 이렇게 쓴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넣고 2시간 정도 삶아야 돼요. 우거지가 생명이죠. 이렇게 푹 끓이면 잇몸으로도 씹힐 만큼 부드러운 우거지가 완성된대요. 그런데 기껏 삶아낸 우거지를 왜 찬물 속에 넣으세요? 우거지를 이렇게 삶아서 세척을 한 다음에 일일이 씻습니다. 드시기 좋겠군요. 우거지 너무 불편하지 못해요. 우거지에 제맛이 안 나죠. 맨 아래엔 감자를 깔고 돼지 목뼈를 차곡차곡 올린 다음 잘 삶아낸 우거지로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장만의 특제 양념장을 육수에 풀어 촉촉하게 넣어주고요. 고소함 더할 들깨가루에 향긋한 깻잎 그리고 부추가 올라갑니다. 아, 부추 많이 넣어. 감자탕에 부추가 올라가네요. 아니, 저희 부추 올라가요. 어디 그 처음 봤어요, 부추 올라가는 거. 다른 데는 그럼, 아마 안 쓸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고 했는데 감자탕 그 본질에만 그거를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부추를 한번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고기하고 잘 어울리고 국물 맛도 그대로 살려주면서 그런 맛이 나오더라고요.